네, 여러분, 제가 하나원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네, 이제, 이모님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한번 간단하게, 얼굴 나가는 건좀 그래가지고요. 네, 저희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간단하게 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탈북을 하니까 해서 한국에 들어온 소감을 한마디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 얘기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식탁에 막 좀, 제가 좀 밥이, 이거 보십시오. 여기 곡상으로 넣어주셨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밥상을 이 정도로 차려 먹는다 그러면 북한에서, 급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급수면은 이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느 급수가? 당비서? 당비선의 집도 사실 이렇게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선의 집은 당비선의 집 매일 매 끼마다 이렇게 생선이 올라올 수 있나요? 어느 정도가 되죠, 급수가? 없어요. 뭐 요리 일반 반찬으로 얘기하면은 한 100가지? 그러나 이 해물 고기는 이렇게 매일 밥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니까 귀하죠. 당연히 귀하지 이건. 자,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임대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소감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자니까 좀 막막한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임대 아파트를 받고 나니 집 생각도 나고 솔직히 우리 부대에서는 이런 아파트에서 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어요. 정말 간부들이나 바라보는 그런 수준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북한에는 간부가 따로 없구나. 아, 우리가 간부 수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간부가 따로 없구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간부다, 이 그치. 말씀이시죠? 여기는 평등한 데서 사니까. 요란한 할것 없이 다 아파트를 쓰고 살잖아. 그러니까 북한에 비하면은 북한의 간부들은 간부생 간부 같지 않고 그저 일반 평등한 우리나라 같구나. 우리나라 똑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오늘 이렇게 해주신 게 이게 다 직접 차렸잖아요. 북에서도 이렇게 차리던 건가요? 아니면 북에서 뭐 이제 식감이 되면은 이렇게 차려 먹고. 너무 맛있어 일단.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또 와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북한에. 일단은 북한의 송편입니다, 송편. 먹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원 나온 지 지금 몇년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됐구나. 오, 1년이면 완전 너무 따끈따끈하네요. 어머. 아직 그런 마음이 씌워지지 않는. 그래도 보니까 이제 지금 요양복지 그 자격증을 따시고 요양보호사 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한번? 이게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보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고 우선 일하면은 본인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에 따르는 보람을 주니까 난 그게 참 정말 너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됐어. 지금 현재 이모님께서 요양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를 드렸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제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복지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서 바다하는 건다 배타 나야 되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가전제품 그래도 다 들어왔네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전제품 다 쓰고 사나요? 북한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니지. 북한에는 우선 전기가 아니
일성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 전기 사동기 뭐라도 어딨지 빠고다기 때문에 전기 전자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기 코드 하나 챙기면은 아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딱 틀잖아요. 수도꼭지 딱 틀게 되면 그 왼쪽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나오는데 그럴 때 완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좋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북에서는 이제 샤워 문제가 샤워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샤워하는 문제가 꽤나 어렵죠. 힘든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샤워하는 것도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얼마나 이거 다 방안에 시설이 갇혀 있으니까 정말 이런 데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질 않아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뭐 샤워를 뭐 매일 했다는 사람이 있고 난 이런 거짓말을 뻥뻥 아니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분은 참 대단하신 아주 깨끗하기 그지없는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 개성에도 물 사정이 진짜 좋지 않았거든요. 그 북쪽 지역과 달리 38선 그 휴선선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 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저희는 물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왜 따뜻한 물을 쓰려면 그 무조건 불을 떼야 되잖아요. 연료가 타야지 그 더운 물을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이런데 그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한 열흘에 한 번? 죄송합니다. 그거면 잘하는 거였어요. 예, 잘하는 거였는데 그 따뜻한 물 하나에도 너무도 행복하고 이렇게 쌀밥을 정말 들이시고 내시고 이거 너무 행복하죠 사실.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사셨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북한에서 살았 세월하고 한국에서 살았 세월을 비교를 했을 때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한국에서 산 그냥 2시간도 행복하다 25초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저는 북한에서 25년을 살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북한의 현실을 놓고 보면은 정말 뭐든 전 세계가 다 알다시피 너무 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너무 차이가 심한데 북한은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자기 행복에 살지만 해도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정말 이 암흑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 네 정말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든 더 정말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심정인데 과연 통일이 언제나 될지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통일이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어떤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 너들 합리화하려고 통일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그런 걸 쓰는데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까지만 있더라도 한이 없을 것 같죠. 아 임대아파트 보니까 이렇게 따끈따끈하네요. 뭐 꿈꿨던 집도 그렸던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정말 이게 내 생에 있어서 과연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게 진짜 들으셨죠 여러분. 탈북민들 대부분은 이렇게 다 감사한 마음에 정말 이 따뜻한 집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안고 살고 있고요. 지금도 방금 그 보호시설에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정말 급습하고 얼마나 엄혹한 시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참 존경스럽고요. 저도 늘 분발해서 잘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합을 들이씻고 내쉬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이렇게 새빨간 김치 하얀 김치 소고기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애기도 지금 배가 부르니까 막 여봐요 아주.
해충해 충 웃어서 난리가 났어요. 자, 상아 일로 와. 엄마 봐. 엄마 하나 주자. 엄마 하나 주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또 차려주셔가지고 김치 한 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하셨다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십시오.